100세 시대인 요즘 회사에서 정년을 마치고 나와도 새로운 일을 찾는 어르신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셀프 빨래방과 연계한 일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2살 최지혜 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셀프 빨래방에서 세탁 서비스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거래업체로부터 의뢰가 들어온 세탁물을 직접 수거해 세탁이 끝나면 배송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루 3시간 정도 일을 하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일자리가 없잖아요. 돈하고 상관없이 내가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지금. 경기도 용인에 새로 문을 연 시니어 빨래방은 용인시와 경기도가 함께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배달팀은 2인 1조, 세탁팀은 한 명씩 순환 근무하는 방식으로 어르신 14명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시니어 빨래방은 또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입니다. 앞으로 좀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을 위한 무료 세탁 서비스도 할 계획인데 시가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보다 104억 원의 예산을 늘려 모두 251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